안녕하세요. 예빌입니다. 오늘은 기름 소독 두 번째. 한 3일 정도 지났어요. 3일 정도 지났는데, 두 번째로 기름 소독을 테스트를 해볼 건데, 그때가 오전이었으니까, 오전 8시는 넘어갔어요, 분명히. 총체벌레 같은 경우, 8시경이 좋다 그래가지고, 꽃이 활짝 폈을 때라서 그런지 몰라도, 그때가 좋대요. 하여튼. 기름 소독을 낮에 하는 건또 권하지 않잖아요. 기공이 열렸을 때 잎의 기공을 막아서 시드름이 올수 있다 그런 건데, 어찌 되었든 하여튼 해가 뜬 이후에 기름 소독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게 농도의 문제인 것 같아요. 네, 농도를 좀 약하게 했는데 그 우려했던 만큼 그런 걱정스러운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잎이 괜찮은데 단지 제가 특이한 걸 발견했는 거는 잎 끝이 이렇게 노랗게 됐더라고요. 잎 끝이. 근데 이게 다 그런 게 아니고 이게 보면은 가장 튀어나온 쪽에, 그러니까 잎사귀들이 제일 많이 튀어나와 있는 쪽에 이렇게 잎 끝이 탔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어떤 약해 같진 않고, 제가 그때 벌레들을 좀 잡는다고 전기 모기채로 휘휘 저었거든요. 저으니까 저으면 젖는 대로 그냥 계속 틱틱 터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게, 아, 벌레가 이렇게 많나 그러면서 벌레를 잡고 있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제가 상황 판단이 됐어요. 보니까 잎 끝이 전기 모기채에 닿으니까 틱틱 터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화상을 입은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하여튼 약에, 아직까지는 뭐 두고 봐야 되겠지만, 약에 의한 것보다는, 전기 모기채로 제가 지져가지고 화상을 입은 것 같아요. 왜냐면, 그걸 치지 않은 곳은 속으로 넣어가지고 이렇게 휘저었는데, 그런 곳들만 이렇게 가장 튀어나온 쪽에서 끝이 이런 식으로 자격이 있고, 전기 모기채 영향을 받지 않는 쪽은 이상이 없어요. 잎들이 보면은. 그것도 아직까지는 추정이죠. 저희 추정이긴 하지만 그런 것 같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기름 소독을 두 번째 합니다. 예, 지금 보면은 또 댓글도 의견이 좀 분분한데, 뭐 말리시는 분도 계시고, 기름 소독이 농약을 대체할 만한 수단이 된다라고 보시는 그런 견해도 있고 하니까, 의견은 지금 현재 분분한 거 보니까 아직까지 이게 뚜렷한 뭐 명확한 결론은 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는 관점은 이래요. 살충, 그러니까 벌레를 죽여버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는 즉시 뿌리는 즉시 효과가 나타나야 되니까, 뿌려봤을 때 죽지 않으면은, 아, 그런 효과가 없구나라고 이렇게 간주를 하는 거죠. 그런데 실제 뿌리고 나니까 받은 느낌은 충들이, 벌레들이 줄었어요. 느낌인지 그거 아직까지 불분명하긴 하지만 실제로 줄었어요. 없어요. 뭐 밤에 제가 나와서 보기도 하는데 실제로 줄었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뭐 날씨 기후에 탓일 수도 있으니까, 아직까지도 그것도 추정이니까, 예, 미루어 짐작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의견이 분분한 것 중에서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는 약해를 입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약해를 입었다는 거는 기름과 계면활성제의 영향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제가 보는 거는 농도 비율의 문제인 것 같다라는 그런 쪽으로 좀 기우네요, 의견이. 왜 그러냐면 제가 농도를 좀 일반적인 수준보다는 약하게 쳤어요. 그리고 보통 이런 방법은 급할 때 많이 사용하잖아요. 실제 막, 해충들이 창궐하고 있을 때, 그때 막 부랴부랴, 아, 나 유기농인데 농약은 쓰지 않고 하는 방법이 없을까? 이래 부랴부랴 찾아가지고 하다 보니까 마음이 급해요.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당연히 농도가 그 기준보다 좀더 진해지겠죠. 그것도 추정입니다. 예.
마음이 급한 마음에 더 조금 한 숟가락이라도 더 넣게 되지, 사람 심리가. 그런 원리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낙과가 되는 거는 총체에 의한 그 원인이, 총체벌레에 의한 원인이 맞는데, 총체벌레를 직접적으로 기름 소독으로 잡았다고 보기는 힘들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표면 장력을 없애주니까 붙어있던 총체벌레를 씻어냈다라고 보는 게 제가 보는 관점이에요. 그리고 이게 부지런하게 자주 방제를 하면은 효과를 본다 그러니까 자주 찝쩍거려 주는 거죠. 벌레 입장에서는 사람이 굉장히 귀찮은 존재거든요. 그래서 3일에서 5일 정도로 주기를 보는데, 지금 한 3일 정도 흘러서 제가 2차로 기름 소독을 해보고 있는데요. 벌레를 살충하는 그런 효과보다는 크게 보면은 세척하는 효과하고, 식물에서 기름 특유의 향이 발생하니까 곤충들이 이걸 자기가 좋아하는 식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먹는 음식도 맛과 향이 이제 중요하듯이, 얘들이 볼때 어떤 자기들이 선호하는 그런 향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은 경계를 하죠. 뭐 동물들도 다 똑같잖아요. 풀을 잘 먹는 뭐 염소나 소 이런 동물들이 독초하고 일반 먹는 풀하고 놓았을 때 얘들이 먼저 냄새를 맡아보잖아요. 냄새를 맡아보고 유해하다, 뭐 무해하다를 애들이 판단하는 본능이 있더라고요. 기본적으로 내재된 그런 감각이죠. 사람은 이제 그런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뭐 독초인지 약초인지 모르고 이제 아무거나 먹는 거죠. 눈으로 보고 판단하는 게 거의 대부분이죠. 근데 동물들은 냄새로 판단하듯이 이런 인간을 제외한 생물들이 냄새로 판단하는 게 가장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기름 소독을 하면서 식물의 향을 바꿔준다 그러나? 향을 바꿔서 해충들이 찾아오는 빈도수를 줄이는 거죠. 그게 또두 번째 역할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왜 때를 지울 때 비눗물을 쓰잖아요. 비눗물을 쓰듯이 잘 흡착돼 있던 어떤 이물, 그러니까 뭐 작은 곤충 같은 경우도 이 부분 분사하면은 쉽게 쉽게 내려가요. 이게 얘들이 후두둑 떨어지는 그런 경향도 있는데, 그거보다는 달라붙어 있지 못하게 하는 그런 성질이 작용하기 때문에 세척해주는 효과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해충들이 기피하는 향을 입혀준다. 그게 두 번째가 핵심인 것 같아요. 실제 살충 효과는 그렇게 대단한 것 같진 않아요. 뿌려서 이렇게 죽는 거를 몇번 보긴 봤어요. 봤는데 이게 정말 이게 이 약의 성분으로 인해서 죽었는지 그것도 불분명하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효과라고 단정짓지는 못하겠고, 기피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의 향을 입힌다. 그리고 식물과 익충들, 그러니까 해충을 잡아먹는 천적들의 해가 가지 않아야 된다는, 그러니까 그 적정한 선에 그 비율을 찾는 게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1차로 방제했을 때보다 더 높은 비율을 타진 않았어요. 같은 비율로 갔는데 여기서 어떤 뭐 약해가 난다든가 그러면은 농도를 더 줄일 거예요. 더 줄일 건데 아직까지는 약해다라고 이렇게 볼수 있는 이런 증거가 없어요. 예, 잎끝이 타는 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뭐 2차 추비하면서 그 액비도 조금 많이 넣은 것도 있고 그런 영향도 있기 때문에 기름 소독이 그 원인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도 없고, 제가 첫 번째로 유력하게 보는 게 전기 모기채, 그리고 두 번째는 과다한 비료. 과다하진 않았어요. 조금 더 줬어요. 기분상으로 조금 더 줬어요. 잘 자라라고. 뭐 누가 먹고 뛰지라고 과하게 주겠습니까? 먹고 잘 자라라고 조금 더준 거지. 이제 얘들이 받아들일 때 과했던 거고, 그게 원인인가 이렇게 추정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뒤쪽에 모기채, 전기 모기채의 영향을 받지 않은 쪽에는 잎끝이 타고 이런 게 없거든요. 타려면 다 전체적으로 다 타야 되지. 딱 저거 튀어나온 쪽, 모기채 두드려 맞기 딱 좋은 곳에만
이런 택택 터진 이런 데에서만 예, 잎끝이 탔어요. 잎끝이 탔죠. 이 화상을 입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튀어나온 쪽이라 가지고 화상을 입은 것 같고, 그 속에 뭐 신초라든가 이런 거는 보면은 뭐 시드름이 온다든가 그런 증상은 보이지 않고 있어요. 제가 낮에 해가 있을 때 줬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런 증상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 전에 종체에 가해 흔적들은 있을 수 있어요. 네, 그거는 그 전에 기름 소독하기 전에 확인했던 부분이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나방. 제가 제일 두려워하는 거죠. 담배 나방. 담배 나방을 제일 싫어하거든요. 왜 그러냐? 누누이 얘기하지만 고추 다 이렇게 멀쩡하게 다 길러놓고 다 키워놓고 구멍 두개 뻥뻥 뚫으면서 얘들이 물러서 이제 꼭지 빠지면서 이제 떨어지는 거죠. 정말 허무합니다, 그거. 예. 요 작은 데몇개안 되는 거 심어도, 그런데 제가 농업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가슴이 미어질 일입니까? 그래서 오늘은 2차로 기름 소독을 한그 상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려했던 것만큼, 사흘 지났는데 우려했던 것만큼 그런 약해는 보이지 않습니다. 뭐 단지 이제 낙과되는 거, 떨어지는 거, 꽃송이 떨어지는 게 조금 걱정이 되기는 하는데, 그것도 그전하고 비슷한 수준인지 조금 줄었는지 아직 판단이 안 서요. 왜 그러냐면 이게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개수가 점점 더 늘어나거든요. 더 늘어나기 때문에 같은 비율로 떨어진다 하더라도 개수는 자꾸 늘어나게 돼 있어요. 밑에 분지가 자꾸 늘어나고 열매의 개수가 점점 많이 증가되다 보니까, 2분지, 3분지일 때 고추과가 10% 떨어지는 거하고, 5분지, 6분지, 7분지 때10% 떨어지는 거하고는 엄연히 차이가 있죠. 똑같은 비율로 떨어져도 더 많은 개수가 눈에 보일 건데, 실제 볼 때는 많이는 떨어져 있어요. 많이는 떨어져 있는데, 종체 약을 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이는 떨어져 있는데, 그 전에 떨어지던 그 정도 수준이니까, 그 정도 수준이라면은 분지수가 늘어나는 것에 비해서 적게 떨어졌다라고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예, 그 정도 수준 다 떨어지죠. 뭐 그러니까 뭐 약을 뭐 5일마다 이렇게 방제를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뭐 약으로 키우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럴 경우는 이제 이 분지마다 고추를 다 달고 올라가겠죠. 이렇게 낙과되는 게 유실될 게 없으니까. 열심히 노력하시는 분들에 대한 이 고추나무의 그 보답이에요, 그게. 열심히 방제하시잖아요, 그분들은. 더 노력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그 정도의 성과를 얻어가는 거고, 저 같은 경우는 그만큼 하지 않잖아요. 그만큼 하지 않고, 뭐, 농약이 따로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추가적인 금액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부분만큼은 자연에다가 내줘야 돼요. 그걸 감안을 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 그러니까 관행농하고 비교했을 때뭐 작황이 뭐 형편이 없다, 뭐 어떻다, 이렇게 단순하게 판단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고추 농사에 들어가는 자본이 얼마가 투입됐든 아무 상관이 없는 분들은 많은 성과를 누리죠. 그만큼 뭐 거름도 풍부하고 그 방제도 확실하게 하니까, 그 정도의 성과는 누리게 되는 게 당연합니다. 거기다가 부지런함이라는 게더 첨가가 돼야 되겠죠. 이게 사람 손이 가야만 되는 일이다 보니까 부지런함이 더해지지 않으면은 그런 성과가 뒤따라올 수는 없겠죠. 오늘도 어김없이 2차 기름 소독을 하면서, 예, 이미 다 했어요. 다 했는데 항상 1차 얘기하지만 보여주기식, 예, 이렇게 하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꼼꼼하게 칩니다. 그러니까 저는
섞인면을 고르게 안 뿌리려고요. 왜냐하면 살충의 효과보다 기피의 효과가 더 크다라고 간주를 했기 때문에 식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낮으니까 뒷면까지, 뒷면에 잎에 보면 기공이 더 많은데 그 기공을 막게 되니까 될 수 있으면 위에만 뿌려서 기피의 효과만 보려고 합니다. 낮에 뿌릴 경우에는 낮에 뿌리지 말라는 그 얘기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저는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2차 기름 소독에 대해서 오늘 상황을 여러분께 알려드렸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예빌 채널을 지속하는 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사랑입니다. 그럼 안녕. 안녕. 얘들 안녕.